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네, 오늘은 앞에 일단 두 개 접시가 있잖아요. 이쪽이 밀웜이고 이쪽이 귀트람인데 이게 밀웜입니다. 아니, 밀웜이래. 귀트람입니다. 지금 제가 실성을 했는데 잠깐만요. 하나를 집어서 하나를 집어서 엄마야. 안녕 귀뚜라미야. 이게 귀뚜라미고 이제 바로 이것이 밀웜인데 이게 밀웜입니다. 고려전문학교에서 대회를 했거든요. 곤충 요리 대회를 했는데 그거 도움이 나가듯이 제가 곤충 좀 달라 해서 받아왔는데 이게 1kg에 20만원이고 이게 1kg에 10만원이에요. 엄청 비싸. 벌레 주제 일회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걸 먹어야 되는데 이걸로 설국열차 단백질 블록을 만들어 볼 거예요. 설국열차의 그 바퀴벌레로 만드는 그 양갱을 만들어 볼 건데 만들기 전에 일단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어? 아, 가까워요. 호의 그을게요. 바삭바삭한 호의. 그려요? 약간 흐겁고요. 맛있는데? 이건 맛있어요. 이게 이름이 고소해예요. 밀웜인데 이게 밖에서 잡아온 거 아니에요? 고소해라는 이름이 붙여진 곤충인데 이건 맛있네. 이거는 밀웜은 먹을만 합니다. 쌍별 귀뚜라미를. 아! 얘는 벌레 맛이 너무 많. 잠깐만요. 얘는 벌레 맛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생으로 못 먹을 것 같아요. 얘는 생으로 먹었을 때는 귀뚜라미보다 밀웜이 더 먹을만합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설국열차 단백질 블록을 만들어 볼 건데 단백질 블록 영상은 유튜브 구독해주시고 유튜브에서 확인하세요. 아.